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안기분 씨. 벌써 몇 년째 계속해온 일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천사같이 곤히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뒤로 하고 걸음을 떼는 게 쉽진 않지만. 매일 아침 꼭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 부지런한 기분 씨를 뒤따르는 이는 남편 양태근 씨다. 몰려드는 단잠을 쫓아내고 희뿌연 안개 속을 내달려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자리한 축사. 한창 잘 잤나?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찾아온 주인공은 싸움소 안창이다. 잘 잤나? 가서 밥 먹으러 가자. 안창의 식세를 챙기기 위해 하루 세 번 축사를 찾는 기분 씨다. 아, 이거 좋다. 좋다고. 밤에 잘 잤나? 어? 밤에 고기 쓰고 잤나? 응? 가자. 아이고. 무식을 건지럽노? 가자. 가자. 오늘부터 이제 운동하고 풀 좀 먹자. 이래 이놈식. 속이에 경일기라 했던가. 하지만 함께 온 세월이 자그마치 10년. 이젠 기분 씨의 말이라면 모든 척척이다. 더군다나 사랑으로 대하면 상대가 짐승이라도 마음이 읽히는 법. 배고픈 안창이를 위해 기분 씨가 감나무에 오른다. 안창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받아들이고 감수할 줄 아는 그녀. 지금껏 안창이에게 쏟은 정성을 들여다보면 여느 자식 기르는 정성 못지않다. 축하. 어?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840kg의 거대한 싸움소가 한순간 한 마리 순한 양이 된다.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소리가 가장 좋다고 했던가. 보는 기분 씨도 미소가 번진다. 아유 맛있다. 맛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뚝딱 먹어치우는 안창이. 나 좀 먹자. 한편 이들의 사이를 시샘하는 이가 있었으니 10년 전 싸움소를 길러보겠다며 송아지였던 안창이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남편 태근 씨다. 소 치고는 내가 볼 때에는 소로서는 IQ가 거의 천재에 가까운 소로 내가 이래 한 1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지켜보고 키우니까 한번 발로 찼다가 한 5년 동안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 옆에 가면 도망가. 지금은 이제 많이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지. 자기도 보면 이래. 내 옆에 가도. 안창이에게 아침밥을 주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이거 좀 빼빼야 되는데. 그 사이 잠에서 깼을 아이들이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춥지? 춥지? 아유, 우리 지은이 오늘 하빠지 그냥. 같이 예쁜 공주. 어서 가. 빨리 가자. 어이구, 그건 말 가다노. 난 옷까지 입겠다. 빨리 가. 자식. 제 가방 챙기나 안 챙기나 니는? 그건 뭐하노?
해차리 내가 너 매차리고 앞에 있지? 엄마. 와. 준비물. 준비물 엄마 돌멩이하고 고무줄하고 빙뚜껑하고 세 가지. 뭐 이렇게 했노? 돌멩이, 고무줄, 병뚜껑 세 가지. 또 뭐 있어야 되나? 그리고 무슨 그 종이 있잖아, 얇은 종이. 아, 사야 돼. 빨리. 손잡을 나이에 어쩌다 누뚱이 엄마가 된 기분 씨. 어린 두 딸 때문에 아침마다 전쟁을 치른다. 그새 시세 많은 지윤이가 눈물바람이다. 엄마, 한지 이거 한 개에 말이야. 한지 한 개에 300원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래. 다 합해서 600원. 600원. 맞네. 자, 내려. 죽는 줄 알았네. 갈게. 아야. 앉아, 안지윤. 엄마는 맨날 언니한테 데리고 아이고, 지윤이. 아, 미안. 아이고, 우리 이쁜 공주는 엄마 말을 잘 들어. 그치, 지윤이 화났어. 그 늦는데 웃잖아. 우리 지윤이가 또 엄마 도와줘야지. 다행히 오늘은 지윤이의 투정이 오래가지 않았다. 수시로 맑았다 흐렸다 해도 어린 딸들이 있어 삶의 재미를 하나씩 깨쳐간다는 기분 씨. 생각도 못했지. 살다 보기에는 팔자가 이래 바뀌어가지고 재밌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재미십니까? 안창이 보지 아침에 일찍이. 그 다음에 오후 되면 또 뭐 저거 지혜 지훈이 보지. 저녁에 또 일하고 오면 또 예쁜 공주들이 또 있지. 얼마나 좋은데. 이남일녀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엄마 일은 딱한 사정에 아이들이 눈에 밟혀 기분 씨는 두 살 터울의 자매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가족은 새롭게 태어났다.